모두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기린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나,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뿐 아니라 특히 이러한 시책으로 대한민국의 평택시지의 노인들이 권위 신기한다. 복지신문에 이바전 노인 집계하여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기하여 감사한 마음을 깊게 담아냅니다. 오늘날로 노인 공경과 노인 복지진들이 함께 기여하셨습니다. 그 공을 기여 표창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모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말씀과 건강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천만 노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복지를 부르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계절 가을이 현재 눈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마음먹이 기특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교통 문제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 노선 이걸 개편을 하고 차량택시 등 노선 개편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진차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중교통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 무상 교통은 저희는 훈련부터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크게 지탱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평택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도 나이 드신 어머님이 되시고요. 한편으로 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묵묵히 이겨냈던 모든 어르신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평택에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시 노인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정장선 시장님, 유승용 시의 의장님과 노인회 시의원님들 힘 합쳐서 노인들이 좀 더 배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가정도 나라도 행복합니다. 어르신들의 공헌과 지혜를 평택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노후를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